꾸하 GT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꾸야꾸야입니다. 오늘은 3월 7일 업데이트된 클럭킹베이 농장 기습의 모든 미션을 빠르게 알아보는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세션에 접속하고 빈센트의 전화를 받으면 지도상의 V 아이콘으로 가서 미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미션은 1명에서 4명의 플레이어로 플레이하며 1개의 시작 미션과 4개의 계획 준비 미션,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 미션으로 구분됩니다. 미션 중에는 업트를 소환할 순 없지만 방탄구르마나 비질란테 등은 소환이 되고 솔플 기준으로도 어렵거나 크게 오래 걸리는 미션은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 미션인 비작은 베인 미션을 시작하게 되면 빈센트와의 컷신이 지나가고 습격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지도상의 A와 B 두 곳의 장소로 가서 지키는 적을 제거하고 돈을 정말 세탁하고 있는 세탁소에서 돈을 획득해서 빈센트의 작업실로 가져다 주면 끝나는 간단한 미션입니다. 이 미션은 두 장소로 모두 가야 하기 때문에 솔플 분들은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두 장소가 멀진 않으니 솔플로도 할 만한 미션이었네요. 두 번째 미션인 무단 침입은 클럭킹 벨 공장의 침투를 위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테러바이트와 노트북을 찾으면 되는데 테러바이트는 건물 뒤편으로 가게 되면 너무도 잘 아는 모습이기 때문에 눈에 띄고 가까이 다가가면 공격용 드론이 뜨지만 어렵지는 않으니 간단하게 제거하여 해킹 장치를 훔쳐줍니다. 두 번째 목표인 노트북은 놀이공원에 오락기기를 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직원 옆에 벤치에 있는 노트북을 그냥 얻으면 되어서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한 것 같아서 이상하다 했는데 추가로 카르테의 기지로 가서 기차를 훔치는 미션이 나옵니다. 기차를 지키는 여러 적들을 제거하다 보면 열쇠가 나오고 그 열쇠로 기차를 운전해서 탈출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적들이 좀 많이 나오니 주의해주세요. 기억으로는 열차를 운전하는 최초의 미션인 것 같은데 간단한 신호 해킹을 해주고 직진만 하면 바로 끝나버려서 조금 아쉬운 미션입니다. 순서상 세 번째 미션인 총기 은닉은 지도상으로는 총 3곳이 나오는데 이곳에 한 곳만 훔치고 빈센트의 작업실에 가서 확장만 눌러줘도 클리어됩니다. 아무 총이나 이미 상관없어진 우리들은 소중한 시간을 위해 한 곳만 집중적으로 새겨주세요. 중요한 건 한 장소에 가더라도 무기와 장비는 따로 있기 때문에 무기만 얻지 말고 장비도 꼭 챙겨주세요. 작업실에 도착해서 문자로 얻은 무기와 장비에 체크를 하고 확인만 눌러주면 미션은 완료됩니다. 네 번째 미션인 뺑소니는 마찬가지로 세 곳 중 얻고 싶은 차량 하나만 얻어도 되는 미션입니다. 미션을 시작하면 빈센트가 사진을 보내주는데 사진을 자세히 보면 차량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차량에 가서 세 번째 미션과 같이 하나만 세려주세요. 도중 차량을 훔치면 적들이 따라오지만 무시하고 착오로 전달하면 되는 아주 쉬운 미션입니다. 다섯 번째 미션인 탈조직 범죄는 다른 미션에서의 교란 작전 정도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처음에 배달용 벤에서 GPS를 해킹하여 카르텔의 차고 위치를 찾고 덤으로 차량에 타고 있는 적에게서 유니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니폼을 갈아입고 차고 내에서 트럭을 고장내면 되는 미션인데 여기서는 암살 플레이가 가능하니 도전해보세요. 참고로 목격자가 없으면 트럭을 고장내면 주변의 드릴로 보관함을 뚫을 수 있는데 여기서 적은 금액이나 피날레에 쓸 키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관함까지 다 뚫었다면 차고 안쪽을 컴퓨터 부분에서 CCTV 기록을 지울 수 있으니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서 지워주세요. 적들을 다 제거하고 들키지 않은 문자가 뜬다면 배달 상자를 이용한 공장 잔입으로 변경됩니다. 대망의 마지막 미션인 범죄 현장 수사는 어렵지 않게 암살 루트를 이용할 수 있는데 배달 상자를 이용하여 공장에 잠입했다면 쉽게 암살이 가능합니다. 만약 들키게 된다면 사이렌이 울리게 되고 적들이 일정 간격으로 한 명씩 무한 리젠 됩니다. 노란색 점에 목표물을 모두 얻었다면 사무실 키를 얻어 컴퓨터를 해킹해 줍니다. 그 다음 해킹 장치를 이용하여 컴퓨터 세대를 해킹하면 되는데 공장에는 컴퓨터가 3대뿐이라서 어렵지 않게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걸로 3개 금고의 비밀번호를 얻어 금고 목표물까지 얻게 되면 경보가 울리게 되고 바로 출구로 탈출을 해주면 됩니다. 밖에는 경찰과 적들이 많을 것 같지만 문이 열리자마자 탈출 차량 쪽으로 뛰어서 경찰은 넘어가주고 뒤쪽의 적들만 조금 제거해주어 차량을 타고 탈출합니다.
참고로 수배 레벨만 없어진다면 정비공을 통해서 빠른 차량으로 갈아타도 상관없으니 조금 더 빠르게 클리어하고 싶다면 수안에서 가주세요. 꾸야는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저도 알고 싶지 않았네요. 모든 미션을 완료하게 되면 클럭킹 벨 모자와 리더는 50만 달러, 헤어는 5만 달러를 받게 되고 최초 완료 보상으로 25만 달러와 이번 주 주간 미션 달성으로는 10만 달러를 추가로 얻게 됩니다. 난이도는 어렵지 않은데 나름 암살의 재미와 새로운 스토리로 인해서 흥미로웠던 미션이었네요. 추가로 리더로 진행 시 탈조직 범죄와 피날레를 클리어하면 벤슨과 인터셉터 차량의 할인 잔금이 해제되니 한 번 정도는 리더로 클리어해주세요. 지금까지 GTA 온라인 클럭킹 벨 농장 기습 미션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